짙은 어둠이 깔린 밤, 정적을 깨는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최근에 쫄랭이가 햄찌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후 쫄랭이가 꿈에 자주 나오는지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나곤 한다. 그래도 다행히 금방 수그러져 편하게 다시 자기 시작한 메조미. 하지만 메조미가 편하게 자는 만큼 구석으로 몰린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메조미의 방에 가서 잠을 청한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팔팔이 일어나는 메조미. 일어나 보니 옆에 아빠가 없자 직접 아빠를 찾아 나선다. 그래, 공부하러 온 거야? 장하다 장해. 요즘 한글 공부에 부쩍 재미를 붙여서 아침부터 자기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려 하는 메조미. 남편은 그런 메조미가 대견한 지 나를 깨우러 와서는 뭐 하는 줄 알아? 공부하고 있어. 제가 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메조미의 성실함을 늘어놓더니 애기도 일어났는데 난폭한 방식으로 나를 깨우기 시작한다. 아무튼 공부를 끝내고 아침밥 잘 먹은 메조미에게 사과를 씻어주기로 했는데 뭔가 그냥 주기엔 재미가 없으니 아빠에게 백설공주 흉내를 내달라고 했다. 마녀가 사과를 줬군요. 난 백설공자. 영 반응이 없자 힐끗 방 쪽을 보는 남편. 어? 어디 갔어? 아! 뭐야? 돌아오지도 않아? 그냥 지랄도 하고 있는데. 아, 아파. 그렇게 나와 메조미가 등원을 위해 집을 나서고 그럼 그렇지. 내가 나간 틈을 타 남편이 또 뭔가를 꾸미기 시작한다. 아니 대체 뭐야 저건 또? 트랩을 설치해놓고 만족스러웠는지 구석 명당에 자리 깔고 앉은 남편씨. 이윽고 내가 돌아온다. 왜 돌아왔어? 아! 깜짝이야! 완전 개인 줄 알았지 진짜. 아니 그리고 뭔가 숨 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이 엉덩이가 진짜 같지 않아?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어서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아침부터 활력 충전되네. 그렇게 내 기력을 뽑아 활력을 충전한 남편은 신명나게 빵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 잠들었다. 그 뒤 거의 기절했다시피 잠만 자다가 메조미가 올 시간이 되니 귀신같이 일어나더니 아까 재미봤던 강아지를 다시금 설치하는 모습. 그 뒤 유치원에서 돌아온 메조미. 씻고 거실로 나오면서 그대로 강아지를 보나 싶었지만 두 개 묻혀야지. 딸의 곰과 같은 두남에 가엾은 강아지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쇼파에 앉아. 어쩔 수 없이 쇼파로 유인하는 아빠. 엄마 나 TV 보고. 리모컨 뒤에 있어. 어? TV 봐도 된다는 말에 신나서 리모컨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 모양이다. 쇼파에 앉아있어. 쇼파에 앉아있어. 곰 저거. 반응이 생각보다 뜨뜨미지근했지만 뭔가 딸의 곰같이 두남 모습을 볼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 아빠랑 같이 만들어서 누가 이쁜 트래핑을 만드나.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만들기 대결. 결과는 압도적인 메조미의 승리다. 죽었는데 너무 심각해. 왜 자연했구만. 이 머리가 더 징그럽거든. 이거 그냥 똥 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심어버릴까 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버릴까 보다. 모심기를 마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접근하는 농부. 사랑해! 강력부소? 오늘 수상할 정도로 텐션이 좋은 남편은 이내 메조미와 놀아주기 시작하는데 난 무슨 영화 스크림이라도 틀어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잡혀서 참교육을 당하는 남편의 모습. 진짜 리액션 하나는 기가 막힌 딸이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 신나있는 이유는 오늘은 한창 걸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방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포차 테이블을 가져와 거실에 세팅하고 있으니 타이밍 좋게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이건 내가 시킨 오돌뼈고 이건 남편이 시킨 숙성회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소맥으로 달려볼 예정인데 오랜만에 음주라 남편이 금방 정신을 놔버렸다. 근데 너 왜 오렌지 주스 마시고 취해있니? 공연을 마치고 잠시 화장실을 간 모두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쇼파에 숨는 메조미.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나에게 딱 들켜버렸다. 쉬시라는 제스처와 함께 다시 숨는 메조미. 이윽고 아빠가 돌아오고 자러 갔어.
내 어설픈 연기를 시작으로 메조미 찾기가 시작된다. 사실 메조미는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매번 쇼파 뒤에만 숨어서 남편도 이미 메조미의 위치를 눈치챈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에 찾으면 메조미가 서운해하니 모르는 척 다른 방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는 남편이다. 잠깐만 어딨나? 자, 안녕! 이거 왜 거기서 나와? 아까 둘이 같이 메조미 방에 들어갔을 때 몰래 빠져나와 숨은 장소를 바꾼 메조미였다. 놀래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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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바꼭질로 딸에게 한 방 먹은 건 처음이라 어리나간 남편의 모습. 왜? 아니 여기 너 여기 있었잖아. 여기 숨었어 사실도.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엄마 아빠 저기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와잖아. 그래서 아빠에게 한 방 먹이고 뿌듯해진 메조미는 그대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